RMS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교류 정상 상태에서 전압은 V,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집니다. 얘를 페이저에서는 주파수 빼고 페이저 V는 진폭과 위상으로 나타내죠. 근데 앞으로 RMS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VRMS는 크기를 RMS예요. RMS는 루트 2분의 VM이죠. 위상은 그대로 있는 거라. 근데 앞으로 이 RMS라는 말은 생략할 거야. 자, 그러면 RMS 페이저 회로라는 거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RL 회로가 있습니다. 이게 4옴, 예를 들어 2헨리, 입력이 10코사인 2t야. 이놈을 페이지 회로로 바꿔봅시다. 페이지 회로로 바꾸면, 자, 4옴은 4옴, J4옴, 얘는 10의 0도, 이게 페이지 회로죠. 자, 그러면 RMS 페이지 회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연파에서 VM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의미가 있는 거는 RMS 값이지. 그럼 RMS 값은 10이 아니고 루트 2분의 10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J4옴, 4옴, 얘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루트 2분의 10의 0도. 이게 RMS 페이지야. 앞에 값이 뭐야? 이제는 RMS 값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1학기 때는 페이지 회로라고 했죠. 근데 앞으로 이거는 안쓸 거야. 페이지 회로라는 거라. 이제는 아무 표시 없으면 RMS 값이야. 자, 우리가 평균 전력. 평균 전력식이 P average가 2분의 1 Vm Im cosine 8V 마이너스 파이아이였죠. 자, 이 정연파에 대해서 우리가 VRMS하고 IRMS가 둘다 루트 2분의 Vm, IRMS는 루트 2분의 Im이죠. 얘를 저 위에 대입해. 대입하니까 P average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VRMS, IRMS, cosine 5V-πi이지. 앞으로 이걸 쓰겠다는 거야. 앞으로 이걸 쓴다는 말은 이제는 이 위의 식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야. 이건 의미도 없는 수식이라는 거지. 이제 이 식이 다라는 거야. 참고로 우리가 부회로가 저항인 경우, 부회로가 저항인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파이브이하고 파이아이가 같죠? 동위상이라 그랬어. 그러면 코사인 텀은 1이 되지. 따라서 P 에버리지는 VRMS 곱하기 IRMS 저항일 때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 가정집에 220V 100W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얘를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입니다. 이제 전압 전력, 전류니까 I는 P, V분의 P 해가 220V분의 100W. 그러니까 이렇게 암페어가 흐른다. 이렇게 공부했어. 아니라는 거야. 답은 뭐예요? 지금 왼쪽 이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IRMS는 VRMS 분의 P 에버리지. 해가 이 값이 얼마냐 하면 220분의 100 암페어다라는 거야. 자, 그냥 흐르는 전류 했지만 그게 IRMS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